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배사가 배 하나보다 완성도 면에서는 더 높다고 봐요. 근데 이제 배 하나가 1차 세계대전을 소재로 또 그래픽도 새롭고 신선하기 때문에 또 새로 출시된 거니까 하지. 사실 완성도를 놓고 보면 배사가 굉장하죠. 아, 그래요? 스펀지성? 케이스? 뭐 휴대폰 케이스? 어떤 케이스요? 어쨌든 배틀필드 4도 진짜 명작입니다. 배틀필드 명작이에요. 해도 해도 질리지 않습니다. 아, 나 배틀필드 4를 3000시간을 넘게 해도 질리지 않아. 만약에 배틀필드 1이 뭐 2017년 11월에 출시, 한 1년 늦게 출시됐어도 아마 배틀필드 4 1년 동안 또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2010년, 아 16년 10월에 출시됐기 때문에 하는 거죠. 자, 스폰지송님도 들어오실 수 있으면 들어오세요. 설아츠님이랑. 설아츠님은 지금 플레이 가능한 시간이면 들어오시고. 헤비탱크 오르막길 너무 느리게 올라가네. 따라 들어오기, 그 게임창 가기, 그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이고, 뭐 너무 힘들게 올라간다. 이렇게 느리게 올라가면 여기 옆에 림페 차지라든지 다이너마이트 이런 데막 속수무책으로 당하겠대. 이게 뭐야 이거? 뭐 그냥 기동불능이었나 보네. 땅에 그냥 꿇어박았다. 그럼요. 아무래도 배틀필드 1이 최신작이라 사양 배사가 더 낮죠. 배 하나가 훨씬 높죠. 사양. 근데 비슷해요. 제가 볼 때는 거진 비슷합니다. 배사도 그렇게 낮진 않아요. 비슷합니다. 거의. 아하. 위쪽으로 각도가 너무 안 나오네. 왜안 맞았지? 내려가자. 아, 옆에도 있구나. 이게 오히려 폼보다 샷건이 더잘 맞아. 프로 하면 잘 안 맞아요. 에어바트 있었지. 스폰지송 더 들어오시면 얘기해 주세요. 그때 스쿼드 자리 파드릴 테니까요. 화이트 탱크 안에 들어있네.
좋았어. 라이트 탱크 터뜨렸고. 접속했어요? 오케이, 좋아요. 스폰 지속.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잘 보세요. 오른쪽에도 있고 양쪽에 다 있네요. 아틸러리 트럭 정면. 주포 고쳤어요. 주포 고쳤습니다. 왜 수리가 안 되지? 뭘 알려 그러니 뭐 어서 오십시오. 주포 다 나가요, 지금? 주포 정상이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상태창이 빨간색으로? 이제 알았네. We have lost objective apples. 뒤쪽에 있다. 뒤쪽에 붙었다. 뒤쪽. 왼쪽. 클래시님 수리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포 고장난 쪽 고쳤습니다. 4번. 그러네. 상태창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네. 아, 흔들렸다. 와, 엄마, 여기 뭐 계속. 야, 여기 뭐야. 와, 엄마, 그냥. 와, 수리가 뭐, 수리를 할 수가 없어. 와, 뭐야, 진짜. Aufpassen, Sturmsoldat! 아니,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와, 잠깐만. 아니, 이거 수리를 할 수가 없어. 아, 이거 진짜. 한 대만 더 맞춰보자, 한 대만 더. Yeah, baby. 라이트 탱크까지 탔어요. 아, 그러네. 기동블록은 탱크 전체가 빨간색이 되네. 기동블록 수리 완료. 수리 완료.
와, 털마 진짜. 아. Sanitäter gesichtet. Da drüben ist ein feindlicher Sturmsoldat. Ja, Dynamite 뿌린다. 미친, 이 앞에서 Dynamite 뿌려. 야, 큰일 났어. We have taken objective Charlie. 아니, 이거는 앞으로 갈 수가 없어, 이건.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나 이런 광경은 또 처음이네. 아, 미쳤다 이거. 이게 바로 프론트라인이네. 프론트라인에 있는 헤비탱크. 야, 이거. 야, 미친. 아니, 어떻게 된 거야. 거짓말 하려고 1초에 포가 3개씩 날라온다, 진짜. 아. 와, 엄마, 이거 포트리스 건까지 날라? 포트리스 건까지 날라. 아, 나 진짜. 어, 막 가미가제 미친 가미가제까지 하자. 아, 나 이런 광경은 또 처음이네. 이거. 가미가제에다가 뭐 다이너마이트 뿌리는 놈이 있질 않나. 야, 이거 안티탱크 그라나다는 뭐 기본 옵션이죠. 포트리스 건에다가 뭐 이거 라켓 건에 뭐 어? 와, 엄마, 이거 뭐 4종 세트 계속 날라오나? 철갑탄 넣질 않나 뭐. 아. 아따마 진짜 이건. 아, 좀 어떻게 앞으로 가자 좀. 갈 수가 없네.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야, 2미터까지 왔어, 2미터까지. 2미터까지 왔어, 2미터까지. 아래쪽에 많아요, 아래쪽 진짜 많아, 아래쪽. 바로 코앞에, 애들. 아, 아니 앞으로 갈 수가 없어. 아니 좀. 아, 좀 가, 아, 가지를 못하게 만드네. 아니 이거. 잠깐만, 이건 아니다. 야야, 이거 좀 도망가야겠다. 이거. 심하다, 이건 심각하다. 야, 이건 아닌 거. 아, 야. 매드 엄지청님 어서오세요. 아. 야. 아, 야, 이거 터지겠다, 진짜. 야, 이건 터진다. 아. 진짜, 이건 뭐. 야, 이건 장난 아니다, 진짜. 내가 이렇게 폭격받은 건 처음이었어. 와, 나 헤비탱크 타면서. 멀리서 거리 두고 쏴야 되네요, 진짜. 어, 크래시님 말대로. 근데 멀리 가면 이게 폭격각이 안 나와서 또, 이 위다 보니까. 아, 크래시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 수리 너무 감사하고요. 어. 수리 너무 감사합니다. Das Ziel da! Erobern! Ein Sturmsoldat!
아까 좀 더 빠질걸. 좀 더 빠졌다가 들어갈걸. 너무 저기 우리 보병들이 그 라인으로 따라와 주기를 너무 기대하면서 그러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 좀 더 빠질걸 그랬어. 그쵸? 내가 여기 앞에 있으니까 애들이 좀 보병들이 올라오겠지 생각을 하면서 계속 버텼는데 그 자리에서. 야 이거면은 폭격이 장난 아니었어 진짜. 나 살다 그런 폭격은 나 또 처음이야. 아유야. 온엑서 대장님 어서오세요. 온엑서 대장님 지금 몬테그라파 아주 재미나게 하고 있습니다. 안 맞았네. 아 맞았다. 네 서대장님 반갑고요. 자리 지금 뭐 두 자리나 나니까 들어오시고 싶으시면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서대장님 초대를 드릴까요? 한번 드릴까? 여기 있다. 인바이트. 그래요, 알겠습니다. 와 센츄리키 제가 잡았네. 센츄리키 저 녀석이 잡았어. 야 무슨 소이탄을 계속 뿌리네. 야 뭐야. 야 밖에 부순다. 아 진짜 아 나봐 밖에 부 야 제플린까지 떴네요. 내부로 들어가야 된다. We have taken objective Charlie. 대공포로 좀 공격하자. 대공포로 제플린 먼저 공격해야겠다. 아, 여기서 쏘고 있네요. 대공포가 이쪽에도 두 개나 더 있지. 아!
아, 그치, 그치, 여기. 모닝송님 어서 오십시오. 야, 씨, 나 막기 시작한다. 지지. 그래도 헤비탱크 재밌었다. 클래시님 덕분에 재밌었어요, 헤비탱크.